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일 텐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도훈련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 순복음 제자교회 이선자 목사님 모시고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BC 청취자 여러분. 목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순복음 제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선자 목사입니다. 이렇게 GBC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번에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도 훈련 세미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처음 뵙자마자 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된 소식인데요. 우리 목사님 예. 최근에 좋은 소식 있으시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었죠, 엊그저께. 아, 엊그저께 어떤 소식인가요? 예. 아, 개인적인 소식이에요. 예.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작은 아들이 37살인데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날만 비가 안 오더라고요. 네네네. 지난 토요일 날. 맞습니다. 토요일 날 비가 안 왔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또 저기 목회자 따님과 예, 같이 이렇게 100년 네. 가약을 맺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이제 큰아들 벌써 간 지 오래되고 이제 막내거든요. 네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일 다 한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모든 일을 다 해치우셨습니다. 네, 다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우리 목사님 남편분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아드님, 큰아드님도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모신 둘째 며느리도 목사님의 따님. 네. 네, 목사 가정입니다. 글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좋은 자부를 맞이하게 됐네요. 저는 며느리감을 놓고 기도할 때 네네. 그냥 간단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다섯 가지만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평범하게 다섯 가지. 네. 이제 뭐 양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그거 딱 하니까 다섯 가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다섯 가지. 네, 그렇게 네. 다섯 가지를 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만 했는데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피아노 반주도 하는 따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 진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달았죠.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네. 좋으실까요 지금. 네, 너무나 좋고 기쁘고 그냥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저는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만 하고 있죠. 제가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네. 그래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도만 하면 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구나.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기도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네. 기도대로만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맞습니다. 기도대로만 하시니까. 맞습니다. 제가 예.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네. 여기 오니까 생방송을 하라 그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래서 네. 아, 기도를 잘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순복음 제자교회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이 시간에 순복음 제자교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교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교회는 1993년도에 제가 이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93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죠. 네. 네, 그때부터 개척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계속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소명 받은 건 1986년도에 신학교 졸업하면서 사명을 받았어요. 네네. 개척교회에 대한 사명을. 그래서 86년도에 받아서 93년도까지면은 거진 7년 정도를 제가 불순종했죠. 그래서 가지가지 연단을 이제 7년 동안에 받고 더 이상은 이제 갈 곳이 없고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그 사명대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가든그루브 지역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간에도 몇 번 저기 성전 건축했을 때도 옮겼었고 또 이번에 또 플로톤 지역에 아무래도 한인 밀집 지역이 아, 더 전도하는 게도 좋고 사역하기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왔죠. 그래서 플로톤 지역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교회는 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된 순복음 북미총회 예, 교단이 그렇게 되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네. 한인 밀집 지역이 아무래도 전도하기에 수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셔서 플라튼으로 이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 속에 또 전도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시는 세미나가 있잖아요. 전도 훈련 세미나. 네. 네. 이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인가요? 전도 훈련 세미나 글자 그대로 전도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준비 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훈련받고 전도를 하게 되면 더 열매가 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세미나를 마련했는데요. 이 세미나를 지금 훈련 세미나를 하는 단체는 CWM Christ Witness Mission이라고 하는 전도훈련 단체예요. 네. 그래서 이 전도훈련 단체에서는 전도훈련을 시켜서 전도자를 세우고 이제 또 바울 전도단이라는 것을 곳곳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특별히 이제 특이한 것은 그리고 제가 좋아하게 된 동기는 네네. 아, 각 나라 말로 전도지를 다 이렇게 보급을 해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스페니쉬 또 월남 베트남 말 또 잉글리쉬는 물론이고 이렇게 이런 전도지를 받아서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전도지를 각 나라 말로 전 세계로 다 이렇게 배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체 CWM 이 단체를 제가 좋아하게 됐고 지금 이제 연결하게 된 거죠. 예.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전도 훈련 세미나 말 그대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한 세미나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전도라는 걸 해야 된다. 이거는 다 압니다. 근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네. 이런 편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전도를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는데 네네.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열매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모르신다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저기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럴까? 좀 그런 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아유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부족해 표현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우리도 아, 그 사랑 받은 대로 이웃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인드에서 제가 전도 훈련 세미나를 갖게 됐고 그게 계기가 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랑, 사랑.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큰 사랑.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시기까지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사랑이라는 두 글자에 담기에는 너무 크죠. 부족하죠. 우리가 맞습니다. 그렇게만 표현한다면은. 맞습니다. 예. 큰 사랑해도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마음에 벅찬 이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게 항상 퀘션입니다. 크고 큰 사랑, 네. 하나님의 크신 큰 사랑을 예. 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예.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도일 전도이죠. 거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도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아,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벅찬 큰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전도합시다 이러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 작은 네. 팁을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네. 첫째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기도로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은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작정한 기도 기간이 찼다 할 때는 전도를 그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그 영혼을 전도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양로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도 다 구원받고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때에 그런 분들의 영혼을 놓고도 기도했고 또 그런 분들에게 직접 우리가 방문을 해야 돼요. 심방을 해야 되죠. 네, 찾아가야 돼요. 네,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정했으면 그 대상자를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찾아가는데 가서 그냥 금방 전도지 이렇게 내밀고 예수 믿으세요 이제 그러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으로 봐서 저는 찾아가면은 그분에 대해서 좋은 점을 먼저 막 얘기를 해드려요. 칭찬을 네, 하시는군요. 칭찬을. 네. 좋은 점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 대화하면서요.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좋은 점을 얘기해드리고 그러면은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나 오픈된다 그럴까요? 네. 마음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음이 오픈이 돼요. 이제 오픈이 되면은 그때에 이제 조금씩 여쭤보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됩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거 이런 거 등등을 이제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는 거고요. 한 번 방문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기회 봐서 또 찾아가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사귀면서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뭐를 이렇게 누구 주는 거 좋아해요.
아까 안 그래도 사전 미팅 때도 말씀하셨어요. 옷 같은 걸 많이 나눠주신다고 다른 분의 입으로 들었습니다.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갈 때마다 또 조금씩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또 좋은 말만 해드리고 그리고 자꾸 사귀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전도잖아요. 네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받게 해드리는 거. 네네. 그러니까 그 방면으로 골을 정해서 그 목적을 놓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두면은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아벌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거두신다.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네. 우리 이선자 목사님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해 주죠. 선물 주시죠. 네. 만나서 교제 시간도 갖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전도를 하려면 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만나서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 쌓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칭찬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선물도 주고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또 한 번 방문으로 어려울 때는 기회를 봐서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팁인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좀 바로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다 이렇게 듣고 실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시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도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내는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내 증인이 되라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는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나 혹은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뭘 안다고 기도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부담, 의무 이전에 엄마를 사랑하고 그렇죠. 아빠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 귀한 전도 훈련 세미나에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강사분이 누구신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복섭 목사님이시라고 저와는 한 10년 전에 훌러 세미나리에서 같이 디민 코스를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이 CWM 단체의 이제 그 창설하신 분. 창설하신 분이시고 네네. 내 증인이 되라 그 책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사역만 정말 집중적으로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다 다니시면서 아주 세미나를 훈련 세미나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하셔서 한국에서들도
잘 알려지고 그런 분이에요. 네. 이번 강사로 섬기시는 분은 조복섬 목사님이신데요. 아까 우리 이선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크라이스트 윈니스 미션을 CWM을 창설하신 분이시고 또 저서로는 이 벅찬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전도훈련 교재를 많이 제작하셔서 전도훈련 강사로도 지금 열심히 섬기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강사분을 모시고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3주에 걸쳐서 이 전도훈련 세미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이 13일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화요일마다 3주를 해요. 2월 13일, 2월 20, 27.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세 번 하는데 우리가 그 시간은 아침 시간으로 정했어요. 9시 30분. 9시 30분에 오셔서 이제 훈련 받으시고 그러시면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훈련 받게 되는 거죠. 네,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네. 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2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은 20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27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요. 오전 시간인데요. 아침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훈련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는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순복음 제자교회 주소는요. 905 South Euclid Street, Flatton입니다. 905 South Euclid Street, Flatton입니다. 문의하실 번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선자 목사님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714-220-7660입니다. 714-220-766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셔서 아 전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또 귀한 팁을 좀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는 그냥 그 뭐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들 또 마음에 항상 전도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 이번 세미나 훈련 세미나에 오셔서 도전받고 전도를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역자, 사모, 신학생, 평신도 누구나 다 오셔서 이번에 훈련 받으시면은 꼭 우리는 이민 목회를 하고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도라 그러면은 이 바운드리를 한국 이민 사회에만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 네네. 근데 이번 전도 훈련 세미나는 그 바운드리를 넘어서 각 나라 말로 다 전도지가 마련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각 나라 말로 다 된 전도지를 우리가 다 공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제일 많이 상대하는 타민족이 만약에 스페니시 계통이다. 그러면 스페니시 전도지를 공급받으시고 전도하시면 되고 이제 뭐 베트남들이다. 그러면은 베트남 말로 된 걸 하시면 되고 중국 사람이다. 그럼 중국 말로 된 거 하시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망설이지 마시고 다 오셔서 전도 훈련 받으시고 도전도 좀 받으시고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교회를 갔더니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명함을 만들어주는 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함을 신청하는데 한국말로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신청을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예. 아 맞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마주치는 사람이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 땅이고 그렇죠. 또 옆집에 다 외국인들 사는데 내 이웃부터 전도하려면 영어로 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명함을 영어로 복음 명함을 영어로 신청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한 면은 영어로 하고 한 면은 한국말 해도 되고 그런 방법이 이제, 또 있군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에게만 국한돼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떠나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폭을 좀 넓혀서 안목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우리도 타민족의 영혼도 사랑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한테만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그렇죠.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전도하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죠, 목사님. 아이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번 전도훈련 세미나 오시라고 초청하는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번 전도훈련 세미나가 가까운 곳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어디서 들으시든지 우리는 다 여기서 한 30분, 20분 운전하면 다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LA에서도. 그러니까 모두들 다 참석하셔서 이번에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꼭 구원하는 데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순복음 제자교회 이선자 목사님 모시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끝에 서 있는 이가 나의 옆집, 나의 친구, 또 나의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전도하기가 어렵고 망설여지신다면 이번에 열리는 전도훈련 세미나에 참석해보시면 어떨까요? 세미나가 전도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